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 특강 영어 독해 9강의 3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문이 나왔네요. 요약문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긴 한데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As human learners, 그러니까 인간 달리는 선수들이 able to 뭐뭐 할수 있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그 다리의 그 stiffness라고 하는 것은 단단함, 경직됨 뭐 이런 뜻이죠. 경직이 된 것을 뭐뭐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 경직된 것을 측정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경직된 것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In response to the surface hardness, in response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그래서 그 표면의 딱딱함 정도. 단단한 함 정도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다리의 뻣뻣함 정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The level of impact force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러너에게 전송이 되는 전달이 되는 그 충격이 되겠죠. 충격의 힘의 수준이 거의 지속적이다.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다. 상당하다. 조정할 수 있는데 충격이 상당하다 좀 이상하죠. 정답은 거의 5번일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요렇게 이제 요약문만 읽어도 어느 정도는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될 것이고요. 5번인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Research with human learners. 인간 달리기 선수들과 한 연구는 도전했다. Conventional wisdom. 이게 전통적인 개념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전통적 지혜.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각에 도전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생각을 반박했다. 이거죠. 그리고 발견했다. 데디아를. The ground reaction forces. Ground reaction forces. GRFs라고 하는데, 뭐, 지면 반발력?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At the foot. 우리 발에서 느껴지는 지면의 반발력. 그 다음에 the shock. 충격. 어떤 충격이냐 하면은 transmitted up the leg and through the body after impact with the ground까지 묶고 이거 동사.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을 통해서 오는 전달되는 충격, 그다음에 우리 다리 위로 전달되는 충격. 모한 뒤에 땅과의 지면과의 접촉 후에 지면에서 충격을 받은 후에 위로 올라오는 충격은 very little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다죠. 리틀은 거의 없는 거니까. As runners move, 이 달리기 선수들이 움직일 때 extremely compliant 말랑말랑한 거죠. 엄청 말랑말랑한 표면부터 아주 엄청나게 딱딱한 표면까지 거의 차이가 없다. 탑 나왔네요. 그쵸? 차이가 없다라고 했죠. Almost buried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little buried little이 나오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다. 예, 그러면 constant죠. 지속적인.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조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딱 정답이죠. 답은 뭐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더 읽어보죠. 결과적으로, 이 연구원들은 믿기 시작했다. 데디아를. 러너들이 무의식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왔네요. 여기. adjust. 여기가 adjust. 그죠? 그래서 여기는 regulate. 동의어죠. 그죠?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정답이 5번. 여기서 끝났죠. 자, 이렇게 요약문을 풀 때는 먼저 요걸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뭐 아예 그냥 솔직히 감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조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조금씩만 읽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네, 됐어요. 예, 여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단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정리는 이 challenged conventional wisdom 문맥을 좀 이해하세요.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이고 거기에 도전했다는 것이니까 뭐 반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ground reaction forces 표면 반발력 뭐이 정도. transmit은 전송하다 혹은 전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vary는 다양하다. 뭐 변화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리틀은 거의 없는 거죠. 오케이. extremely 엄청나게라는 뜻이고 gradually는 점차적으로 뭐 이런 얘기고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얘기죠.
adjust는 조정하다는 뜻이고, stiffness는 경직도. 경직도. prior to는 뭐뭐 이전에란 뜻이죠. based on their perception, 이건 인지. 그다음에 suck up, 이건 흡수하다. 흡수하다 알아두시고, 같은 말로 absorb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에 striking글리는 엄청나게 뭐 두드러지게 이런 뜻이죠. wide range of는 되게 넓은 범위의라는 얘기가 되겠고. So contrary to 뭐뭐하고는 반대로 popular belief, concrete. 콘크리트는 여기서 그냥 콘크리트예요. 원래는 형용사로 쓰이면은 구체적인 이런 뜻인데 여기선 그냥 콘크리트. 됐죠?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만화 한번 보도록 하죠. 모래보다 훨씬 단단한데 몸에 전해진 충격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 자, 그러면 사람이 땅의 단단함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다리의 경직도를 stiffness였죠. 조정해서 충격량이 비슷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단단한 곳에서 달린다고 해서 다리에 더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 내가 일부러 더막 똑같이 달리지만 않으면 알아서 조정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됐고요. 여기 문장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 부분. 전송되는 충격. 이거는 과거 분사라는 거좀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buried little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다. 예, 요거는 좀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요. 연결사가 두번 나오거든요. as a result 나오고 여기도 as a result 두번 나와요. 요거는 이제 연결사 문제, 요 컨트라리일 수도 있네. 연결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볼땐 연결사보다는 삽입이 더 좋아요. 삽입으로 내기가. 삽입이나 순서. 예, 순서의 단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잘 알아두시고. 연구는 믿기 시작했다 데디아를. 러너들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인 거죠. 그들의 경직도를 조절할 수 있대요. Prior to foot strike예요. Foot strike는 발을 내딛는 거죠. 예, 발을 내딛기 전에. Based on their perception. 그들의 인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뭐에 대해서? 그 hardness와 stiffness of the surface예요. 표면의 딱딱함과 경직도 정도에 대해서. 그래서 아, 이 표면이 지금 딱딱하네. 그러면 알아서 우리 몸에서 천천히 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법 알아두죠. on which. 왜 on which일까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surface예요. 표면이죠. 표면 위로 걷는 거죠. 아, 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표면 위니까 on which가 된다. 예, 그거 기억하시고. 됐죠? 자, 그다음 the view suggests that. 자, 이 관점은 that 이하를 제시한다. 러너들은 만든다. 부드러운 다리를. 오케이? 어떤 부드러운 다리죠? 충격의 힘을 흡수하는 부드러운 다리. 그러니까 진짜로 다리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정한다는 거죠. 그죠? 이 that은 관계 대명사겠네요. 자, 언제 그들이 딱딱한 표면에 딱딱한 표면에 뛸 때, 그리고 stiff leg를 만든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병렬이죠. soft leg를 만들고 스티프 레그를 만든다. 언제 그들이 yielding train. 요거 이제 유연한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있죠. compliant. 이 단어 똑같은 말입니다. soft라고 보시면 돼요. yielding은 여기서 soft가 되겠고요. 영역이란 뜻이죠. 이건 나와 있으니까 안 외워도 되겠고요. 지형, 영역 이런 뜻이고. 자, 그 결과 패싱이 중요하네요. 주어가 process. 동사가 are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웃기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리를 통과하는 충격의 힘은 거의 똑같다. 예. 놀랄 만큼 거의 똑같다. 요거 단어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remarkably 두드러지게 markedly 이런 단어 두드러진 거죠. 아니면 거의 똑같으니까 nearly 이렇게 되는 거죠. Over a wide range of running surface types요. 그러니까 다양한 달리는 표면의 종류에 비슷하게, 예, 엄청 충격, 엄청 이제 놀랍게도 비슷하게 그렇게 충격이 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과는 다르게 이 콘크리트에서 달리는 것은
뭐죠? 부드러운 모래에서 달리는 것보다 더 많은 데미지를 우리의 다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뭐 콘크리트에서 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으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콘크리트에서 달리는 것이 더 우리 몸에 더 많은 데미지를 준다. 이런 게 이제 popular belief인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믿음인데 그것과는 다르다. 반대다라고 이제 이 글에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네, 마지막 문장은 아까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 똑같이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주어가 레벨이네요. 그렇죠? 레벨이라서 동사가 is. 이것만 좀 알아두고 이렇게 어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 어렵지 않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9강의 3번 수업은 마치겠습니다.